국내에서 진행된 IT 관련 전시회에서 많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. 기능은 업그레이드하고 가격은 다운시킨 그 제품,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열을 추적하고 감지해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. 우리는 그것을 열 영상 카메라라고 한다. 오직 열을 이용해 촬영하는 특수 장비로 다방면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. 저희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열 영상 카메라를 일반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IoT 개념의 열 영상 카메라로 개발, 판매하는 회사입니다. 지금까지는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고가로 수입하고 있었는데요. 기능과 성능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가격적인 부담은 대폭 뺀 제품을 국내 기술로 개발, 판매하고 있습니다. 2018년 최초 출시된 이들의 보급형 열 영상 카메라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미 관련 기업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, 출시된 직후에는 많은 관계자들로부터 구입에 대한 문의 전화를 받았다. IoT 열 영상 카메라, 조금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어떤 제품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. 저희 보급형 IoT 열 영상 카메라는 기능으로 보면 방범과 열 감지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, 이상한 움직임이나 온도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PC에서 실시간으로 현장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유무선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, 버튼과 단자를 최소로 하여 설치와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. 또한 용도와 감지 면적에 따라 30도와 90도 렌즈 및 80에 60 해상도와 320에 240 고해상도 카메라,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다. 이들의 열 영상 카메라는 기존의 보안 시스템에 추가 적용이 가능하여 고객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. 정말 다양한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. 저희는 기업 IoT, 홈 IoT 시장을 타겟팅으로 보급형 열 영상 IP 카메라로 상품 컨셉을 잡았습니다. 대표적으로 방범, 휴먼 케어, 재산 케어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. 방범에서는 일반 CCTV 카메라 대비하여 이상 온도와 움직임을 동시에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. 휴먼 케어에서는 초상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멀리 계시는 부모님, 독거 노인이나 병약자분을 케어할 수 있으며, 심지어 몸의 열을 감지하여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. 재산 케어에서는 화재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를 통해 스마트폰과 PC에서도 설치된 현장의 화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다. 이를 통해 만일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골든타임을 즉각적으로 지켜내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게 한다. 이 밖에도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추가로 열 영상 카메라는 안전한 자율주행 자동차, 농축산물을 보호하는 스마트팜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드론을 통해 위험에 처한 사람과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등 기존의 CCTV가 볼 수 없는 영역까지 확인하여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